광주은행이 창립 49년 만에 처음으로 자행 출신을 은행장 후보로 내정했습니다. 지역 향토 은행으로서의 사명감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송정근 기자입니다. 송정욱 현 광주은행 부회장이 차기 광주은행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. 광주은행 창립 49년 만에 처음으로 자행 출신이 은행장 후보로 확정된 겁니다. 광주은행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는 송 부회장의 다양한 근무 경험과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습니다. 순천 출신의 송 부회장은 광주은행에서 26년간 근무하면서 은행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쌓았으며 업무 추진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광주은행은 영업력이 뛰어난 송 부회장이 은행장이 되면 지역 내 영업 기반 확충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송 부회장은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광주은행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제13대 광주은행장으로 공식 선임됩니다. 한편 김한 광주은행장은 앞으로 JB금융지주 회장직만 맡게 됩니다.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.